도구에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또 시에서는 도에 가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기예요. 그러면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뭘로 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오픈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인근 마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오픈 물류센터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의 한 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로세로로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건립하고 있는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지금 불안한 마음에 이 벽돌을 쌓아두고 집이 흔들릴 정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가 제일 피해가 많고 또 여기 대경타운 같은 경우 지금 한 6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집주 이제 안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범이 다 나가 지금. 이게 잦은 진동이 돼도 못 돼요. 이 건물 예, 저는 지금 오픈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의 빌라에 16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건물 주위에는 이렇게 건물이 지금 한쪽이 지금 7층 정도로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서 보시면은 건물이 한쪽이 지금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지금 공간이 지금 건물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택에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6세대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건물 전체가 지금 하부가 다 들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건물 자체의 전체가 한쪽으로 15도가 지금 기울어졌다는 안전진단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벽돌이 떨어질 만큼 이렇게 완전히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건물에 지금 엉그리 박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대책은 어떤 부분을 감사원에 정보공개 감사 청구하고 네네. 그리고 검찰에 고발까지 할 예정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단 이렇게 검이 가거든요. 예. 가는데요. 이게 지금 집단이 여기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벽이 발파작업 이후에 이렇게 생기는 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5도에 이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다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 해놓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천장을 이렇게 뜯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피해를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 불안한 생활을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파작업하면 이 건물이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집안에 못 있어요. 아, 그 무서워서. 예. 우르르 어떨 때는 너무 심해가지고 뛰쳐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못 있어도 뛰쳐나갔더니 네네. 아니 도대체 그걸 좀 멈추게 하라고 이제 내가 그랬더니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뭐 그거는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대책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너무 가파른데 이게 네. 만약에 네. 발파를 했을 경우 네. 바로 밑에가 주택입니다. 네. 피해가 산과 지금 이 주택 단지가 네. 20m도 안 돼요. 네. 거기에 펜스 하나 놓고 지금 발파를 하고요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건물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네. 이곳을 발파를 하게 되면 과연 네. 이곳이 이 건물들이 견딜 수 있느냐는 거죠. 네. 물론 좀 건물이
노후가 되고 이랬지만 노후돼도 저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발파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흔들려갖고 건물이 지금도 1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네네. 그거는 안전 1차 안전 진단에서 평가받은 거거든요. 네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방음용 에어백이라는 그 설치는 해놨지만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설치도 얼마 되지 않아 설치하였고 지금 보시다시피 안전망이라고 건물망을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지금 임시 대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에 아직 발파가 되지 않았고 저 뒤에 보이시는 저 소나무가 좀 쓰러져 있는 소나무는 발파하기 전에는 소나무가 서 있었던 소나무라고 합니다. 발파 이후에 나무가 쓰러졌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택과 거리는 차마 10m, 5m도 안 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바로 현장입니다. 이런 게 떨어져요. 매일 올라와서 보면은 그리고 이게 그게 있는 자들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은 네네. 우리가 마이크 들고 그 대머리를 하면은 네네. 그 소음에 자기 직원들이 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네, 그래가지고 더 뭐 지금 하면은 뭐 그냥 아니 저희가 이번서가 너무 부담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대모한다고 또 마을회관에서 현장까지 가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인 시위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그 오픈물류 저기 뭐야 물류센터 맞은편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통보서는 거기서 1인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스피커를 저희가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거 갖고 마치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시위를 계속한다라면 저희한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선단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나오는 입장인데. 네.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견하고 같아요. 아, 네. 네,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정 질의도 했고 네. 내용은 이게 그 주거 지역 안에 물론 물류 단지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기본적인 물류 단지 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렇죠. 우리 지역 여기 오퍼 물류 단지 같이 이렇게 주거 지역이 밀집한 가까운 지역과 그다음에 도로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들어온 건 네. 맞지 않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 스피드 지금 옆으로 가로로 쫙 다 나가지 않습니까? 공사 전에는 안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최근 일입니다. 이거 오래됐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균열하게 밑에가 이게 쭉 가면서 저 돌아가면서까지 균일하게 다 터졌어요. 발파하고 집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 안전점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차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 신고로가 기울어졌다고. 필수해야지 안 되고 원래 그저 뭐죠? 빔과 빔 사이에 큰 막대 같은 거, 조그마한 같은 거 해갖고 해야 되잖아. 네. 그거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갔다고 하는 게 보는 거 그렇게도 봐도 되나? 그러면 참 좋지.